해빈내과 샤원 의장이 표결로 해임되면서 새로 하원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예산안 협상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9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맨하튼 혼잡 통행료는 15달러 내외로 일부 지역의 통근자에게는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용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퀸즈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보택시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이 표결로 해임되면서 정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산안 협상도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시작된 표결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하원 의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지난 30일 메카시 의장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는데 이후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새로 하원 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정부 자금 관련 법안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말 그대로 임시인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원에서는 일단 메카시 의장 측근으로 꼽히는 패트릭 맥켈리 의원이 임시 의장이 됐지만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CNN은 맥켈리 의원이 현실적으로 하원 휴회 내지 회의 휴정, 차기 하원 의장 선출 절차 진행 등의 권한만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등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하원 당내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 협상 권한을 가질 새 의장이 언제 취임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양당 지도부가 새 의장 선출 절차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공화당 내부 분위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9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12만 5천 명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약 90억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9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간 내려졌던 상환 및 지불 유예 조치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기존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번 추가 조치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자 12만 5천 명이 90억 달러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바이든 취임 이후 이런 탕감 조치 규모는 360만 명에 걸쳐 총 1,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연방재정의 학자금 대출로 얻어 졸업 후 이를 갚아야 하는 졸업생 수는 아직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탕감으로 학자금 상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졸업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부 면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공약을 통해 졸업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탕감의 핵심 부분이 보스파 절대 우세의 연방 대법원에서 거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대출 상환 면제 및 소득 연계 지불금 인하 등을 엮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년간 수백만 명의 졸업자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학자금 채무 완화 조치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망가진 학자금 시스템을 끈질기게 정비해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걸 시사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월 고용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9월 미국 민간기업의 고용은 전월과 비교해 8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15만 개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8월 고용 증가폭 18만 개와 비교해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우선 서비스업에서는 8만 1천 개의 증가를 보이면서 9월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여가 및 접객업에서 9만 2천 개가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지만 전문 및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3만 2천 개 감소했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넬라 리처드슨은 이달 들어 일자리 감소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며 임금 수준도 지난 12개월 동안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날 발표된 8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61만 건으로 시장 전문가 전망치 880만 건을 크게 웃돌면서 고용시장의 과열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한편 연준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의 과열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고용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이번 6일에 발표될 9월 고용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여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맨하튼 혼잡통행료 제도는 내년 5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행료는 대략 15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역 통근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용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는 지난 2일 혼잡 통행료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략적인 통행료는 15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역의 통근자에게는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통행료는 맨하튼 60과 남단의 중심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게만 부과되고 내부 이동이나 내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 차량과 버스는 면제될 예정이고 저소득층은 최초 10회 이후 통행에 대해서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승객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택시와 우버, 리프트 등도 기본 요금보다 저렴한 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는 통행료를 고정하지 않고 교차 크레딧이라는 할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크레딧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링컨 터널 등을 이용하는 뉴저지 통근자의 경우 4에서 7달러가 할인될 전망이고 퀸즈 미드타운 터널을 이용하는 운행자에게도 같은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용자입니다. 북부 뉴저지 주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브릿지를 이용해 맨하튼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쪽만 할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링컨 터널에 운전자가 몰려서 통행량이 폭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시 코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뉴저지 주민이 이미 내는 돈에 비하면 할인 크레딧은 농담 수준인데 심지어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할인에서 제외됐다며 비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서는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와 유죄 판결 건수의 불균형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이 피해를 당해서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 신고와 실제 유죄 판결 간의 괴리가 뉴욕시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초당파적 연방민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 233건의 아시안 증오 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단 7건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들이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등을 당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증오범죄로 접수된 경우에도 막상 용의자가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3%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아시안을 특별히 타깃으로 선택했다는 증거나 반아시안적인 발언 등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아시안들은 정작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적은 분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아시안들이 경찰을 찾기가 어려운 데다 신고 후 결과도 좋지 않아서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증오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의 어려움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퀸즈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0대 아시안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4시 45분경 퀸즈 엘머스트의 90번가 세인트 엘머스트 에비뉴역 내부 계단에서 24세 여성이 갑자기 다가온 30대로 보이는 아시안 남성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아무런 말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출동한 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폭행 용의자는 35세 전후의 아시안 남성입니다. 경찰은 오늘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전철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인력 추가 배치 등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 등 중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2건에서 424건으로 3% 증가했고 경범죄는 947건에서 1,151건으로 22%나 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죠. 그런데도 SAT 응시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 점수는 감소한 가운데 아시안 학생들의 성적은 모든 인종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칼리지보드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고교 졸업생 SAT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에서 SAT에 응시한 학생 수는 191만 3,742명으로 전년도 응시자 수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응시자 수도 10.6% 늘면서 19만 4,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은 전체 응시자 가운데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백인 학생 응시자는 75만 2,600여 명, 히스패닉 학생은 46만 2천여 명, 흑인 학생은 22만 6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028점으로 지난해 평균 1,050점보다 떨어졌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평균 점수도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보다 191점 높은 1,219점을 기록해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수학 평균 점수는 전체 인종 가운데 유일하게 60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두 개 이상 인종의 혼혈 학생 평균 점수가 1,091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백인 학생 평균 점수는 1,081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뉴욕주 아시안 학생의 평균 점수는 영어 576점, 수학 604점으로 전체 1,180점, 뉴저지주의 아시안 학생 평균 점수는 영어 622점, 수학 644점으로 1,266점을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로봇 택시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보행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루즈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로봇 택시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봇 택시 카메라의 영상에 찍힌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운전자가 주행하던 일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여성의 몸이 튕겨나가면서 여성은 오른쪽 차선 도로 위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도로를 달리고 있던 로봇 택시가 여성을 덮쳤습니다. 로봇 택시는 사고 당시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바로 자동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차량이 완전히 정지했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상태였습니다. 처음 여성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택시에는 당시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한동안 택시 아래에 깔린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로보택시의 안전운행 기술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되면서 무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모건 주립대에서 어제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 볼티모어 배너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4명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직후 경찰과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하고 대피소를 찾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학생 기숙사 건물 주변을 경찰차 여러 대가 감싸고 있고 건물 상층부의 창문이 깨진 모습입니다. 볼티모어 북동쪽에 위치한 모건 주립대는 미국 내 주요 전통 흑인 대학으로 지난해 가을 기준 약 9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2일 이제 15세 이상 뉴욕 시민들은 낙태 진료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원격 낙태 진료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화상 또는 전화로 원격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10주 이내로 자격이 되는 경우 낙태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약물 키트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봉투에 담겨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진료 상담은 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뉴욕시의 원격 낙태 진료 신청자는 반드시 뉴욕시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낙태 약물 키트 수령 주소지도 뉴욕시여야 합니다.
원격 낙태 진료 서비스는 뉴욕시 국립병원 시스템인 뉴욕시 보건 및 병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대형 카지노 리조트 사업체 발리스가 시카고의 첫 카지노를 개장했습니다. 17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짓고 있는 대형 카지노 리조트 사업체 발리스는 도심 상업지구의 유서 깊은 건물 메다이나 템플을 임시 영업장으로 개조하고 어제 공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개관식에는 시카고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카지노 사업권을 따는 한인사업가 수 김 발리스 회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제시 화이트 전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 등을 비롯한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달 29일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 파켓에서 열리는 뉴욕 한인회 주최 2023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독도 플래시몹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이벤트는 인기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 땅 음악에 맞춰 플래시몹 참가자들이 군무를 추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독도 플래시몹 이벤트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3 코리안 페스티벌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하탄 소재 유니언 스퀘어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